오늘은 좀 특이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최고의 지성과 더없이 높은 영성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하는 강의인데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뭐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면 되게 또 쉽습니다. 8월 초에 그 조선일보의 그 김대식의 메타버스 사피엔스라는 그 칼럼에 새로운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더라고요. DALL-E2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인간이 생각하는 이상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문장을 그림으로도 나타내고 예술로도 막 새로운 형태로 그리고 이러니까 도대체 이게 새로운 것, 창의성 뭐 이런 것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 인간은 이걸 어떻게 이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 의문을 던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답이라기보다도 탐구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리려고 해요. 앞으로 나타나는 인간 세상의 모든 관심사가 이 두뇌 차원에서는 이제 이해하기도 어렵고 해결하기도 어려워서 영혼 차원과 이 그거를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불교 쪽으로 저절로 몰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깔고 있는 중인데 자 우리 모두 걱정입니다. AI가 당장 인간이 하고 있는 직업의 40% 이상을 그냥 대체해버릴 수 있는 지금 상태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 40%가 실업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장 AI가 이렇게 활용이 되어버리면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자라는 애들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다가 다 나 실업자가 될 겁니다. 시작해 봅시다. 오늘 주제는 AI와 묘관찰지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묘 사대지에 있지요. 묘하게 관찰한다. 제가 얼마 전에 치과에 갔는데 보니까 그 앞에 치과에 보는 것과 자세히 보는 것은 다릅니다 하고 써놨더라고. 그 자세히 보는 것은 뭐지? 그랬는데 묘관찰지, 성소작지, 평등성지, 대원경지 이 비로자나 부처님, 노사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 삼신의 그 사대지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 불교계에서 아직 이 지혜가 뭔지 현상적으로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못한 채 2500년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인간 세상에게 이 방향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이럴 시기가 되었어요. 자,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뭐냐 뭐 모방하고 재조합하고 기존의 지식들을 모방하고 재조합하고 재해석하고 뭐 이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뭘 한다 하면은 자 서양에서는 이 철학 사상의 역사에 그 종점이자 근원은 뭐냐 뭐 있답니다. 존재 있느냐 없느냐 그 있음과 없음이 최상위 개념이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최고 합집합들이에요. 있다 없다 이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있음을 탐구하고 없음을 탐구하는데 불교에서 그 위에 너머의 단계를 제시해 놓은 게 뭐냐면 묘입니다. 묘. 그 동양은 묘고 서양은 이 묘 아래 있다 없다 여기가 근본이고 동양은 묘입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이나 사상 보면 묘자가 엄청 많잖아요. 불교에서 묘 관찰지라고 이제 이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지혜를 가르치는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지식의 조합, 융합입니다. 기존의 지식들을 전부 조합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또 없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묘 관찰지의 하나의 구성요소고 두 번째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느냐면은 나와 나 자신과 사물의 소통. 그러니까 관찰자와 비관찰 대상이 소통된단 말이야. 이게 묘 관찰지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친구가 있어. 친구 마음을 느껴. 그거 묘 관찰입니다.
그래가 친구를 알아. 마음을 알아. 이 묘관찰지에 통하거든요. 우리가 강아지 마음을 느껴. 강아지 생각을 느껴. 그리고 상대가 두뇌로 생각하고 있는 걸 딱 알아. 그래서 친구가 동시에 같은 말이 튀어나오고 내가 전화할까 했는데 이 친구하고 동시에 또 전화를 하려고 깜짝 놀라는 거지.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이게 전부 묘관찰지를 발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이게 묘관찰지 구성요소는 뭐냐면은 미시와 거시의 통일성입니다. 뭐 부분과 전체의 통일, 조화, 균형. 이 조화와 균형은 이건 공정성 개념에 들어가고 공정하다 할 때 이거는 집단 유지의 기본이죠. 조화가 깨지면 집단이 깨지니까 이 조화와 균형을 포함해서 하나로 쫙 같이 움직이면서 그 안에 개별체가 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모순이 되지 않는 상태. 욕을 보는 눈이 또 묘관찰지입니다. 요 미시와 거시의 통일성은 그 화엄경 법성계 보면 일중일체 다중일 뭐 이렇게 표현해놨고 금강경에도 표현해놨습니다. 삼천대천 세계를 부서가 가루와 먼지가 된다. 이 가루와 먼지와 이 별들, 이 물질 우주가 근본에서 미시와 거시가 이렇게 통합이 된다. 그 양자역학과 고전 거시역학이 통합이 된다. 이거를 보고 아는 이 지혜가 묘관찰지입니다. 그래서 이 묘관찰지는 이 크게 이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사물이 소통되고 미시와 거시를 통일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는 기존 지식의 그 본질끼리 융합을 시켜가지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것을 내보낼 수가 있다. 인간사회, 뭐 예술, 과학기술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묘관찰지가 이제 AI를 우리가 장난감으로 갖고 놀면서 즐기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문화, 문명을 누리는 한 부분으로만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 AI가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봅시다. AI가 문장을 그림으로 만들어내고 여러 지식들을 조합해가지고 기존의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건 어디에 해당되냐? 묘관찰지의 이 첫 번째에 해당됩니다. 근데 보세요. 나 자신과 사물이 소통되고 관찰자와 피관찰자, 미시, 거시, 부분 전체가 근본적으로 통하는 것은 물질 차원이 아니란 말이야. 그건 뭐냐? 영혼 차원이지. 물질 차원은 딱 모습과 모습, 그 하나의 모습만 통하지. 다른 모습과는 통하지 않아. 근데 다 통한단 말이야. 그 이거는 영혼 차원이야. 왜? 내 영혼은 그 파동과 영체 자체가 상대 속에 스며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소통을 이룬단 말이야. 말 없는 말이 오고 가고. 그러니까 묘관찰지는 뭐냐 하면은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다.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지혜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니고 그 지혜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식의 조합 융합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게 제가 이건 앞전에서 말씀드렸어요. AI가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두뇌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영적 두뇌가 물질화된 부분이 우리 몸의 두뇌잖아요. AI는 우리 그 물질화된 이 두뇌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I도 창의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런데 창의성이 여기에 그친다. 자, 이걸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볼게. 어떤 자리에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AI는 뭐다? 건물의 온갖 다양한 건물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기존의 인간이 생각지도 못하는 건물 모양을 디자인해낼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AI가 할 수 있는. 근데 그 건물 디자인은 기존의 인간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니까 개개인이 그 건물 디자인 아무리 떠올려봐야 몇 개 안 된단 말이야. 한계가 있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근데 AI가 못하는 거 이 두 가지 뭐냐? 겉에 세우는 건물이
그 주변과 얼마나 어우러지고 전체가 아름답게 조화되도록 할 수 있는가. 이거는 AI가 못해. 왜? 이거는 영적 차원이거든. 그러니까 건물 자체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부분과 전체, 나 자신과 사물의 그 마음과 혼이 오고 가는 데서 가지게 되는 미학 감각은 AI가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AI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두 번째, 세 번째 눈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눈으로 이게 지식을 조합, 융합하면은 AI가 더 능가할 수 있지. 왜? 영적인 차원까지 동원되니까.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우리 인간의 그 물질 두뇌로 그동안 지식을 쭉 이렇게 쌓아왔는데 이걸 전부 종합해버리니까 이건 AI를 못 이기고 이 영적 두뇌를 동원을 해야지 이제 AI가 우리의 장난감이 된다. 그때 동원되는 지혜를 묘관찰지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교육과 모든 개발, 이게 지혜, 지식의 개발 방향은 나 자신과 대상을 소통을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가 통일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돌아가는 그 속에서 많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AI가 무서운 점이 뭐냐면 인간 두뇌와 다른 점은 딱 하나야. 주관이 없다, 야. AI는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없어. 입력되는 대로 그걸 조합해가 만들어내. 근데 인간은 입력되는 걸 내 욕망과 내 감정을 가지고 섞지.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잖아. 이거는 옳고 저거는 틀리고 나는 이걸 따르고 저거는 배척하고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러니까 항상 부분적인 지식에다가 자기 욕망 감정이 섞여 들어가니까 엉망진창이 돼가 AI를 이길 수가 없어. AI는 완벽하게 주어지는 것 그대로 싹 조합융합해가 낸단 말이야. 그러면 내 감정 욕망이 이 영적 두뇌를 발현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사물이 소통이 안 돼. 내가 저걸 싫어해. 소통돼요? 안 되지. 안 보려고 하니까.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 소통 안 돼. 소통 안 되면 뭐냐? 그 대상을 본질을 알 수가 없대. 본질과 움직임을 알 수가 없어. 근데 AI는 그 대상에 싫은 감정이 없이 그 대상에 대한 지식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움직여. 누가 더 새롭고 뛰어난 걸 만들어내겠어요? AI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린다 할 때는 첫 번째 이 감정과 욕망을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제어해 나가야 된단 말이야. 탐진치를 제어해 나가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탐진치 그 자체로 움직이게 돼 있으니까 평생을 뭘 공부해도 지식은 많이 샀는데 우리 인간의 그 영혼과 두뇌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AI보다 더 많다. 왜냐? AI는 학문적으로 연구된 지식만 집어넣지. 우리는 갈고 닦은 조상 대대로 내가 이전 생에 쭉 살면서 보고 듣고 알았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 사실은 내용물은 우리가 많아. 개개인 한 명이 IQ 80짜리라도 개개인 한 명이 AI에 입력되는 정보보다 많은 걸 갖고 있어. 근데 그걸 왜 조합해가지고 AI처럼 못 만들어내느냐 말이야. 그래서 감정 주관 이게 배제가 안 돼서 그래. 그거로 살아가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묘관찰지는 뭐냐 하면은 착하고 나쁘고 좋고 싫고 옳고 그르고 하는 내 기준에서의 그런 개념이 없어. 선악, 시비, 호호 이런 개념이 없어. 완벽하게 그 상대 모습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있는 거지. 거울이 욕망을 가지고 상대가 비춰주는 모습을 자기 마음에 들게 변형해가 안 보여주잖아. 거울은 딱 있는 그대로 비춰주잖아. 그 거울이 바로 지혜란 말이야. 비춰주는 모습이. 그래서 이 주관이 없는 안목에서 시작되는 게 묘관찰지인데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저놈이 나한테 사기쳤어. 그러면 나쁜 놈, 나는 피해자, 억울한 사람 이래 되잖아. 그래서 내한테 들어있는 지식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하는 복수하는 지식만 막 끄집어내. 이럴까 저럴까. 그 집 앞에 똥을 한 바가지 갖다 놓을까 뭐
법에 고소할까 그냥 청구해버릴까 막 이게 온갖 이게 그러니까 자기 욕망에 따른 그 일부 지식만 끄집어낸단 말이야. 뭐 좋고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단편적이야. 근데 묘관찰지에는 어떻게 보느냐. 나한테 있는 돈이 저 사람한테로 이전됐다. 끝. 웃기지? 나한테 있던 돈이 저 사람한테 이전됐어. 그게 거짓말로 이전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늘에서 인과법으로 이제 처단을 해줘. 그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인간은 갖고 있는 지식도 제대로 조합 못 해내고 자기 욕망에 따라 왜곡을 시키고 거기다가 막 그런 것까지 덧붙이는 거야. 그래서 법은 나한테 있는 돈이 상대한테 옮겨갔다 그 자체로 끝나. 그래서 우리가 인과법, 인연법을 암만 그 못, 안 보이는 이유가 내가 그 감정, 주관, 욕망 그걸 기준으로 판단한다. 나는 피해자, 저놈 나쁜 놈 선아, 나는 옳고 나 저는 거르고 이 분별에 따라서 경계와 한계가 딱 지어진단 말이야. 경계와 한계가 딱 지어지니까 이 분별심의 특징이 뭐냐면 경계와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대적인 투쟁의식이라. 그래서 저기 금강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보리 존자를 보고 무쟁삼매 뭐 제1인자 이 무쟁 다툼이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뭐 주관 없는 안목에서 그대로 비춰지는데 이게 AI가 그렇단 말이야. 우리가 AI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거를 빼내온다. 그럼 AI가 나쁜 놈이래? 아니야. 그지? 그게 AI가 진짜 무서운 점이고 인간이 못 이기는 점이야. 그러면 나의 감정, 욕망 이런 게 싹 떨쳐져 버린 상태에서는 뭐냐? 이 영적 두뇌가 발동을 해. 그래서 이거를 보고 새로운 차원, 새로운 관점을 대상에서 이끌어내가 나도 조합융합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AI를 우리 장난감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AI도 묘관찰지에 지식융합하는 지혜까지가 AI의 한계다. 그럼 부처님 신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그렇지 나한테 있는 돈이 저 사람한테 이전했다. 근데 거짓으로 거짓에 의해서 이전됐다. 그것까지만 봐. 너는 착한 사람이고 너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래 안 봐. 안 본다. 이 선악시비 개념은 인간의 자기 욕망 기준에서 분별심에서 나오는 기준이기 때문에 부처 신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님 신의 지혜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거 창의성은 이제 요 영적 두뇌에서 끄집어내야만 우리가 AI에 의해서 인생이 안 망가진다. 그러면 이게 뭐냐? AI 시대의 본질은 우리가 이제 두뇌 위주의 지식 흡수 위주의 거기서 벗어나가 영혼 차원으로 이동하도록 강요하는 거다. AI가 우리 보고 강요하는 거야. 너희들 인간들 빨리 영혼 차원으로 이전 안 하면 너희들이 내 부하가 돼, 내 노예가 돼. 그러는 거야 이게. 그래서 불교에서 이 가르치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인간이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아주 문명을 누릴 수가 있다. 요걸 가지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불교에서 원융무회하다고 한다. 원융무회 들어봤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과제는 뭐냐? 내 욕망 기준으로 지금 보세요. 뭐 내 기준으로 좌파 우파 다 나누잖아. 그 좌파 우파 언제 좌우 개념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AI의 노예가 100% 되게 돼 있어. 그런 사람 아닌 분들은 이제 AI의 주인이 돼. 모든 걸 자기 기준으로 탁탁 나눠가지고 이렇게 상대성, 대립성을 가지지 않는 차원의 그런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은 AI의 주인이 되고 행복해지는 길로 가고 맨날 너는 좌파 우파 뭐 너는 나쁜 놈 너는 착한 놈 이래 나눠가지고 씩씩대는 사람은 그건 지금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 근데 결국은 그 결과는 AI 노예로 끝나. 그래서 AI의 새로운 창의성은 우리가 영적 두뇌가 물질화된 이 육신의 두뇌를 AI가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습니까? 불교가 인류를 구원하는 궁극 사상이라는 것은 이미 부처님이 이런 걸 다 내다보고 이런 걸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만 5세 조기 파? 교육 시스템
자체를 이 학생들이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잡아 나가야지 무슨 제도 바꿔가지고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헛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칼럼에서 새로운 것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는 영적 두뇌에서 나오는 이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새로운 거다. 그 일부분은 지금 AI가 벌써 선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래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불교의 지혜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AI 노예로 살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입니다. 이게 이제 입문이고 제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 지구의 최고의 지성인과 영성인을 대상으로 점점 깊이 들어갈 겁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나? 모르겠다. 감사합니다.